자, 여러분들. 오프닝 좀 괜찮았나요, 지금 씨? 좋네요. 아, 괜찮죠? 저희가 여기 한남동에서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 요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젤라또 피케라는 브랜드의 그 시그니처 곰돌이인 것 같아요. 이 젤라또 피케라는 브랜드 팝업스토어에 제 현장에 와 있는데, 이 브랜드가 아마 여러분들 생소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접하게 됐는데, 그 라운지웨어 브랜드예요. 라운지웨어 그리고 홈웨어 이런 브랜드고, 이제 국내에서 전개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글로벌하게 총 16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앰버서더가 심지어 르세라핌으로 활동하고 있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브랜드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젤라또도 판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먹어보면서 오늘은 어떤 패션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시꺼머와 김거머와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진아님까지 함께하는 그런 뭔가 좀 시시콜콜한 브이로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가을 겨울 되면은 파자마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선물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즐근하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멘트 진아님 거 멘트 따온 거 아닌가요? 아, 제가 카피를 좀 했어요. 아니 왜냐면 저 이제 여자친구 없기 때문에 선물 생각 못했는데 여기서 선물 멘트를 치더라고. 아하, 선물 좋은데 해가지고, 혹시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파자마 선물하면 끔빡 죽습니다. 네? 아시겠죠? Let's go. 진짜 맛있겠다. 미쳤다. 어때 어때? 일단 하나도 자극적이지가 않고 약간 좀 고소한 느낌이에요. 진짜? 역시 젤라또 피케네. 아 진짜 맛있다. 약간 인절미 맛 나는데? 피스타치오. 나 피스타치오 처음 먹어봐서 그런가? 원래 젤라또는 무조건 피스타치오 아니면 쌀. 팝업이 아니라 플래그십 스토어라서 이제 카페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사 먹을 수가 있나 봐요. 여기 테이블 앉아서 먹는 것 같아, 야외에서. 지금 곰돌이 보시면 날씨 진짜 좋거든요. 이런 날에 이제 귀여운 곰돌이 이제 엉덩이 보면서 이제 크레페 같은 거 한 입 하면은 여자친구랑 이제, 사실 남자들끼리 오기 좀 그렇고요. 뭔가 메뉴도 그렇고. 여성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5분 정도 저희 지금 그림 별로 안 좋죠? 출샷 별로 안 좋죠? 아니요, 좋아요. 그거 왜 주로 제가 하는 거 아니야? 예, 시건 씨 거울 한 번만 본인 좀 찍어주세요. 본인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자꾸 왜 저... 아 근데 진짜 닮긴 했어. 아니 너랑 똑같이 생겼어. 돈만 좀 해주세요. 사람들 진짠 줄 알아요. 아니 똑같이 생겼어. 자본 보고 아깝다. 똑같이 생겼어. 키가 왜? 이거 직업이에요? 아니 근데 왜 핑크색이... 잘 어울려. 전 핑크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여자친구 거. 그치, 저 믿으세요. 그 젤라또 피케 브랜드가 이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브랜드랑 콜라보를 많이 했는데, 이 포켓몬 슬립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수면을 도와주는 어플인데, 여기랑 같이 콜라보한 라인이 가장 빨리 솔드아웃이 됐대요. 어때요? 지금 혹시? 뒤로 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뒤로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 귀여운데? 아 이게 토개피네. 네? 토개피. 토개피? 아 프린인가? 프린이지. 프린. 아, 죄송해요. 프린크린 헷갈렸어. 아니 근데 핑크색 너무 부드러운데 제 피부 너무 까무잡잡한 거 아니에요? 약간 언밸런스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아니 귀여운 거 많았는데 진짜 이런 것도 너무 귀여워.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평소에 입고 다녀도 되겠는데? 어떻게? 내가 한 사줘? 좋습니다. 내가 아까 보니까 여기 너무 비싸. 귀엽다. 어때? 가격이 형 되게 스타트업 준비하시는. 아 그래? 청년 같아. 근데 형 진짜 울 팬츠에다가 그렇게 입으니까 어때? 그냥 평소에 입고 다녀도 될 것 같아 진짜로. 괜찮아? 아 진짜로. 그 정도야? 응 귀여운데? 아 그래? 아 약간 그런 어디지? 형 그 머리 뭐자? 더블렛? 더블렛이랑 콜라보한 것 같아. 아 그래? 아 그 정도라고? 더블렛에서 나온 멘토맨 같은데? 아 그래? 그럼 저 사진 한 장만 더 드려요? 이제 여행 딱 가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짜잔하고 이렇게 주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여행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어떨 것 같아요, 시건 씨? 좋은 것 같은데? 아 괜찮죠? 귀여워서 커플로 입기 좋겠다. 너무 귀엽다. 이건 몇 세 용일까?
한 2세? 2세까지 신지 않을까? 2세? 김거머 2세? 좀 어두운 색 없나? 아니 근데 여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라운지웨어 홈웨어다 보니까 약간 패밀리하게 다는 것 같아요. 품목들을. 그리고 제가 알기로 반려동물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반려동물 거 아니겠지? 아니 설마. 알겠지. 아니 너무 귀여워서 자꾸 귀여워서. 뭐 아무튼 제가 또 옆칸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이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 빨리 가야 돼. 불순물들은 빠져야 돼. 네. 제가 이제 브랜드 좀 또 보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디저트라는 컨셉이래요. 이 젤라또 비케 브랜드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카페 갔을 때 젤라또 종류도 다양하고 크레페라고 하나요? 시커먼지 그런 걸? 맞아요. 그것도 종류 다양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라운지웨어, 홈웨어도 내 취향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먹는 디저트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스트라이프, 뭐 테리 소재라던가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포켓몬 슬립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느낌 있죠? 완전 하늘하늘하고 편한 거. 그러니까 라운지 같다? 네. 이런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체크가 좀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잘 어울린다. 네, 이런 테리 소재가 제가 최근 영상에서 언급 많이 했잖아요. 오아스 브랜드도 구매하고 뭔가 이런 게 좀 복실복실하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날씨 선선해지니까 잘 때 혹은 라이브 할 때 이런 거 싹 입고 하면은 많이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어디 거냐고. 러닝해도 되겠네? 입고 러닝해도 되겠네? 이거 좋은데? 옴므 라인이 여러분들 완전 지금 포켓몬이랑 이미지가 상반된 느낌이에요. 진짜 취향이 많이 나뉘어져 있는 느낌? 이거 진짜 좋다. 그치? 여기가 이제 우먼즈 라인인데 이거 보세요. 제 취향 우먼즈 찾았습니다. 어때? 김거머 씨 여자친구분은 저런 걸 입으면 아, 약간 할머니가 짜주신 느낌이잖아요. 보디 느낌 좀 나지 않아요? 아니 너무 귀엽잖아.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양이, 강아지 있거든요. 강아지도 귀여운데 저는 이런 게 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테리 소재 같아요. 좀 복슬복슬한 느낌인데 이렇게 꽃 있지? 우리가 옛날 시골 가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꽃? 나 이거 너무 좋아. 이렇게 딱 입고 있으면은 여자친구가 그러면 이제 잠 잘 오죠. 왜 웃으세요? 아 좋네. 우먼즈가 귀엽고 예쁜 게 많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만큼 지금 여성분들도 많아가지고 다음 곳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이드라인이라고 아세요?